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윤석열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그리고 장모의 어떤 비위 의혹,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의혹 뭐다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거는 구속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부터 계속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가장 큰 핵심적인 애킬레스건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는 이정필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이정필을 잡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정필이가 도망갔다. 그 이정필은 왜 잡아야 되냐? 이정필이가 김건희 씨의 10억, 김건희는 단순한 쩐주가 아니다. 김건희 씨가 10억을 투자한 돈의 계좌를 관리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정필이가 지금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잡혔다는 거는, 저는 저러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도망간 놈이 잡힌다는 거는요, 저는, 얼마든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지금 현재 구속영장 기소에 있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권오수 회장한테 가면, 자기가 안 잡히면 모두 자기가 밖에 있으면 죄를 뒤집어 쓸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만약에 이정필이 계속 도망다니면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정필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면 자기가 밖에 있다가 괜히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는 오히려 이정필이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 쩐주도 구속되면 어차피 나는 잡히면 구속되는데 어차피 나 이거 영원히 도망갈 수 없다. 안 그래요? 지금 김오수 회장도 잡혀가는 마당에 다른 쩐주들도 다 지금 구속됐는데 도망갈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 괜히 내가 도망갔다가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대선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뭐든지 여러분들 남들 잡힐 때 그냥 같이 잡히는 게 제일 나은 거거든요. 생각할 땐. 그렇잖아. 남들이 잡힐 때 자기도 그냥 잡혀갔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누가 시켜서 했다, 어? 라고 하면 자기는 그냥 단순 어떤 주가 조작의 가담자가 되는 거고, 사실 더큰 죄는 주가 조작을 기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한 놈들이 더 나쁜 건데, 결국은 지금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어요. 그러면 이정필은 어떤 일을 했냐? 이정필의 입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잡혔어요. 그러면 이정필이가 도망가다가 잡혔기 때문에 얘는 100% 구속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정필이가 누구누구누구, 이정필이 누구누구 실명을 다 까고 있대요.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는 이정필에게 돈만 맡겼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기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뻔해요. 김건희는 나는 이정필이라는 사람들에게 돈 투자한 건 맞지만, 도이치모터스에 돈 투자한 건 맞지만 자기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합니다. 그렇지. 남욱도 가만히 있다가는 남욱이 지가 다 뒤집어 쓸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남욱이 그걸 계속 미국에 있으면 못 잡아요. 남욱이 왜 들어왔겠어요? 야, 이러다가 대장동 더 커지기 전에, 야, 내가 이거 다 덤탱이 쓸것 같다. 라고 하니까 남욱이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필이는 제가 보면, 이거는 오히려, 지가 잡혀준 거다. 제가 보여요. 근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10억 원이 넣은 통장을 아예 이정필이라는 사람한테 맡겼어요. 여러분들, 10억 원을 맡기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이상, 10억 원이 든 통장을 함부로 맡길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정필은 김건희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 10억 원이 든 통장을 이 돈으로 어떻게, 아주 신뢰가 있지 않는 이상 돈 10억 원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10억 원이 든 주식 계좌까지 넘겼으면 뭔가 김건희가 여기서 단순한 쩐주 이상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급물살을 탈 겁니다. 권오수 회장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김건희는 주가 조작의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의 기획에도 가담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계속 이 사건을 예전부터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건희는 단순히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주가 조작 선수들을 소개받은 게 아니라 주가 조작 기획에 가담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분을 챙기기 위해서 10억 원을 박았다라고 보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 선수들을 자기가 소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뭐 돈만 넘겨줬다가 아니라 주가 조작에 처음부터 가담을 했고 기획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분을 1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차익을 먹으려고 했다는 게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여요. 제가 보면. 기획을 한 거지. 그래서 그이 10억 원이든 주식 계좌까지 넘겼으면 이정필은 뭔가 알고 있고 김건희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당시 선수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구속됐는데 이정필만 도망갔었고요. 그러면 검찰이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가 그냥 모르고 이정필에게 돈 10억 원을 준 것이냐? 아니죠. 이거는 윤석열이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좀 크게 번질 것 같으니까 공개를 해요. 경선 과정에서 거래 내역을. 근데 이 거래 내역이 총 60페이지인데 20페이지만 공개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40페이지는 공개하기가 껄끄러운 거였죠. 그래서 일부만 공개해서 오히려 욕을 더 먹었었죠. 결국은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어머니까지 등장해요.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는 김건희 씨도 등장하고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또 등장해요. 여기서 저는 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냐면, 김건희 씨 계좌와 김건희 씨 엄마 계좌를 같이 사고 팔아요. 만약에 김건희 씨 10억, 엄마 10억인데, 엄마 주식을 내다 팔면 김건희 씨가 매입하고, 다시 매입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엄마 주식이랑 김건희 씨 계좌를 둘이 사고 팔아요. 그러면서 주가를 올려요. 그래서 김건희 씨 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권오수 씨랑 이 선수들 간에, 김건희 씨 간에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정필입니다. 권오수,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선수들, 그리고 김건희, 권오수 회장, 주가 조작 선수들, 그 다음에 김건희. 이 모든 연결고리가 바로 이정필이에요. 그래서 이정필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걸 동정매매라고 하는데, 엄마 자기네끼리 같은 IP로 주고 사고 파는 걸 동정매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이정필 씨가 검거돼서 이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실제로 조만간 이정필이가 김건희에 대해서 뭐라고 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통정매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이정필이가 어떤 사람이냐? 권오수, 주가조작 선수들, 김건희, 이 사람들을 연결고리가 바로 이정필이에요. 그래서 통정매매, 이정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정필을 잡아서 결국은 이제 검찰이 구속 기소를 때렸고, 결국은 이제 권오수 회장을 이제 영장에서 구속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검찰이요. 지금 제가 취재를 해보면, 검찰이 이 사건에 사활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검찰 안에 남아, 우리가 검찰을 믿지 않죠. 검찰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국 장관님, 그리고 검찰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과 검찰과의 마찰이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편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 보면, 우리 편으로 드러난 사람은 서울고검장의 이성윤 지검장, 그 다음에 남부지검장, 누구죠? 이름 아까 먹었네. 남부지검장 등 검찰 주위에서는 지금의 반윤파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정수 현재 중앙지검장 뿐만 아니라 또 누구 있죠? 심재철, 남부지검장 심재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만약에 덮거나 윤석열이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 검찰들 다 죽는 거예요.
검찰들을 과거 같으면 검사 동일체가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과 그의 특수부 검사들은 현재 검찰 조직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응? 분명히 여러분들 이성윤 지검장, 심재철, 그 다음에 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런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과 검찰 개혁을 끝까지 윤석열 사단과 맞섰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생각보다 빨리 이정수를 잡고 권오수를 검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 조작 사건이 생각보다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우리가 검찰을 다 믿지 못하더라도 현재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엘리트 범죄예요. 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은 진짜 엘리트 범죄라고 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자기네들 그 주가 조작하는 선수들을 기용해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개미 등골 빼먹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중대 범죄로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중대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모르고 10억 원을 준 게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되냐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의 수사 방향도 김건희는 단순한 쩐주가 아니라 권오수 회장과 권오수 회장을 김건희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당연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다고 해서 선수들과 김건희가 같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김건희는 선수에게 자기 계좌를 맡긴 거고, 결국은 김건희가 선수들을 관리할 수 했지 않냐라고 지금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단순히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을 시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검찰의 뭐 재벌 회장들 이렇게 쉽게 구속 못 때리거든요. 법원도 권오수 회장의 영장 심사를 하면서, 아 이거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 인멸, 오늘 권오수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 인멸에 증거 인멸에 어떤 우려가 있다거든요. 이거는 얼마든지 지금 밖에 앞으로 소환될, 저는 김건희를 염두에 둔 구속영장 발부라고 생각해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 그 다음에 권오수 구속됐죠. 이정필 구속됐죠. 다음은 김건희 차례인데, 권오수가 밖에 있는 순간 입을 맞추거나 모든 것을 권오수가 뒤집어 쓴다든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권오수를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잡아들였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은 2013년, 정확히 여러분들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요, 2013년 작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내사 보고서를 보시면요, 김건희는 단순한 주가 조작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이 시작될 걸 미리 알았거나 사전 기획에 참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속도가 붙은 이유는 이미 2013년도에 검찰 내사 보고서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해하세요? 검찰이 지금 너무 수사를 잘해갖고 막 한 게 아니라 2013년도에 윤석열이 덮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내사 보고서를 윤석열과 그의 검사들이 덮었잖아요. 그 작성될 중대범죄수사과의 내사 보고서를 지금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들이 들춰보니까 이거는 쩐주를 넘어서 주가 조작의 사실상 기획자나 주가 조작을 미리 하려고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뭐 두창 섬유 뭐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회장 이런 사람들과 미리 알고 있었고 김건희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지금 권오수 회장의 영장이 구속이 떨어지면서 이 권오수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 약 3년간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고, 검찰은 권 회장이 2009년 말부터 3년간 외부 세력 선수를 동원해서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의심한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년간, 그 3년간 중에 김건희는 거기 주가 조작 띄운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주가 조작 치고 한번 한탕하고 나온 걸로 저는 보이고, 이정필, 결국은 김건희의 계좌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정필의 입에 달렸다. 이정필이가 저한테 그냥 10억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김건희는 바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권오수가 원래 구속될 경우에 김건희 씨 고발 사건으로 빠르게 이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검찰이 드디어 권오수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죠. 이정필도 확보를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는 지금 현재 대선 후보예요. 대선 후보의 부인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를 잡지 않고 김건희를 소환할 경우에는 엄청난 반발을 살 수밖에 없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이정필이나 권오수로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김건희를 소환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괜히 검찰이 정치 개입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검찰이 만약에 저는 김건희 소환 날짜가 여러분들 빠르게 올것 같진 않아요. 최대한 검찰이 이제 권오수를 구속시켰죠. 그래서 권오수 한 일주일 정도 심문하고 그 다음에 이정필이 잡혔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조지면 빨라야 이번 달 안에,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나 검찰이 김건희를 부른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의 혐의를 잡았다. 결국 검찰이 적용하려는 것은 김건희는 단순한 쩐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만 걸려도 김건희는 다른 주가 조작의 선수들 같이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의주시해야 될게 뭐냐? 권오수 회장을 이제는 구속영장을 쳐갖고 이제는 구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직 기소를 한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권오수를 지금 구속시킨 것은 구속을 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어떤 상황으로 권오수 회장을 기소를 한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 검찰이 앞으로 권오수 회장을 조사를 해갖고, 그리고 이정필을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을 써서 기소를 할 거, 하네요. 재판부에. 그때, 그 기소장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같이 공모했다는 게 포함되면, 이거는 윤석열은 대선 완주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김건희 소환도 중요하고 검찰이 어떤 거에 혐의를 잡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권오수 회장을 기소를 할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김건희를 떠나서 권오수를 검찰이 기소를 할때그 기소장에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적시가 될 경우에는 김건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앞으로 검찰에서는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대권에 출마했지만 와이프는 실제로 구속이 되는 이런 중간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그 다음에 고검에서의 이성윤, 그래도 우리가 다 검찰을 믿지 못하지만 이 검사들도 지금 윤석열 사단과 반윤 세력들과 보이지 않는 마지막 일전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남아있는 현재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이성윤이나 심재철이나 이정수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윤석열과는 완전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똑같은 검사들일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적어도 반윤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 어차피 자기네들은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검사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자기네들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날려버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가시죠? 권오수 회장의 구속이 왜 중요하냐? 구속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다 한 다음에 결국 검사는 기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가 조작 혐의로. 그때 권오수의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김건희의 주식, 뭐죠, 주가 조작이 공범 혐의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제가 이 흐름을 제 방송을 조금 한 1년 이상 본 사람들은 김건희 무슨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뭐 코바나 컨텐츠 그 뭐 광고 업체가 늘어났다 그리고 뭐 줄리 수많은 의혹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진짜 김건희를 잡고 윤석열을 잡으려 그러면 코바나 컨텐츠 그런 사건도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제가 옛날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 잡으면 얘는 구속이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핵심적인 애킬레스건이다라고 제 지난 방송에서도 늘 얘기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수사 안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 솔직히 아주 지금 깜짝 놀래요. 저는 속으로. 권오수도 그냥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사건 이미 이거 한번 했다가 덮은 사건이거든요. 경찰이 내사보고 꺼자 하면서 한번 들쳤다가 덮은 사건인데 이거를 나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권오수를 구속시키고 이정필을 잡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거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거 아예 검찰이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경찰이 수사를 엄청 잘해놨어요. 엄청 2013년도에 범죄수사정보과에서 수사를 엄청 잘해놨는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이 사건이 그냥 여러분들 덮였잖아요.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왜냐면 엘리트 사건이에요. 외국에서는 이거 최하 20년, 30년 받는 사건이에요. 있는 자들이잖아. 대가리 좋고 있는 자들이 돈도 있는 놈들이 개미 투자자들 이용해서 주가 조작해갖고 지네는 돈 벌어 처먹고 나머지 8만 명이 넘는 소액 투자자들 거의 거덜낸 이거는 금융범죄예요. 중대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통정매매 의혹도 있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주식 매매 수량 시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거래하며 주가 조작을 인위적으로 같은 IP로 같은 사무실에서 한 거야. 요 계좌는 윤석열 장모 계좌, 요 컴퓨터는 김건희 거. 그래갖고 한 놈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통정매매 이것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이다. 전 솔직히 이거 기대 안 했었어요. 이거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사건을 들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권오수가 구속됐다는 거 보고 이정필을 잡았다는 걸 보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본인 사건은 고발사주, 그쵸? 윤석열은 고발사건은 공수처, 현재의 주가조작 사건은 중앙지검, 양쪽에 다 걸려있다, 그쵸? 장모사건도 중앙지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범죄 가족들이, 물론 지금이야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지만 검찰은 이래도 정치검찰, 저래도 정치검찰 소리 듣습니다. 왜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이 수사 의지가 있냐? 수사를 안 해도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들에게 진짜로 정치검찰이라는 검찰이 눈치 본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수사를 해도 뭐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치검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건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사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다른 방송에서도 보면 김건희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